아니, 노동법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 네네네. 아, 이게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이잖아요. 네네네. 아, 이 1시간도 1시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 1시간인가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 법이 그 밥을 먹고 한 30분 먹고 한 20분 산책하고 네. 뭐 10분 양치하고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1시간을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에 휴게 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1시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휴게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보면 휴게 시간을 12시서부터 1시까지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점심시간으로 한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 거예요. 근데 일부 제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 네.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교대로 밥을 먹어서 네. 점심시간이 40분인 경우도 있어요. 네. 빨리 갔다 와서 40분 만에 밥을 먹고 네. 다시 또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근로자들은 오후 근로시간에 20분의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네. 더 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1시간을 채워야 돼요. 네.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아, 그 점심시간 말씀하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네.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 가면은 네네. 이제 거기는 항상 사람 붐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교대근무를 통해서 이제 그 메꾸는데 네네. 우리도 동시에 이제 12시 1시까지 밥을 먹게 해달라든지 네네네. 이런 걸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공무원분들이요? 예, 예. 네, 그럴 수 있죠. 공무원분들도 뭐 그 어차피 그 휴게 시간을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공무원분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네. 근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 교대근무를 하는 그 네. 반드시 점심시간이 12시서부터 1시까지일 필요는 없어요. 병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면 네. 대부분의 병원의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이 네. 1시부터 2시까지인 경우가 아. 99%에 달해요. 그분들은 점심시간에 워낙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그렇게 늦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뭐 점심시간을 12시에 꼭 가져야 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교대제 근무로 네. 1시에 밥을 먹게 되더라도 네. 우리 민원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 이제 휴게 시간인데 이제 점심 시간을 그쪽에 할애한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을 안 먹는다. 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 휴게 시간을 뒤로 붙여가지고 네. 그냥 뭐 일찍 퇴근한다든지 아니면은 네네. 뒤에 한 시간을 그냥 난 쉬면서 보내겠다. 네. 간혹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법에 보면 네.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게 근로를 8시간을 하는 동안 네. 몸에 쌓인 피로를 덜고 이렇게 뭐 재해를 예방하고 네. 그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근로가 다 끝난 다음에 네. 한 시간 먼저 퇴근하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한 시간 남겨두고 하는 건요? 중간은 중간이잖아요. 아, 한 시간 남겨두고 하는 건 가능하긴 하죠. 가능은 해요? 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 그게 업무 효율상 밥을 네. 안 먹고 일을 한다라는 게 네. 가능할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고 보통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웬만하면 교대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특정 근로자의 뭐 휴게 시간만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휴게 시간을 내가 결정하는 거는 근로자의 권리는 아닌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거는 사업주가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걸 근로계약서에 네. 명시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 휴게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것을.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 시간이 보통 이제 9시부터 6시 이렇게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 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네. 근로 시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법정에 가거나 하면 이제 정확한 네네. 기준이 필요할 텐데. 일단 네. 그 법원에서 네. 근로 시간과 관련된 분쟁에서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은 그래요. 네. 내가 네.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네.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라고 그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점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벗어나서 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정의예요. 점심시간이 보통 그렇잖아요. 네.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벗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의 식당 같은 경우에 네, 네. 3시서부터 4시, 5시 이런 시간에 손님이 별로 없는 경우에 네. 그 식당 종업원 분들이 식당에서 쉬고 계세요. 네. 근데 그때 3시쯤에 손님이 찾아가면 응대를 해서 반찬 내오고 주문받고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근로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손님이 오면 즉시 근로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쉰 시간을 통째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아... 언제든지 사업주의 지시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일을 안 하더라도 네.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네. 그거를 아예 휴게시간으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식당이 네. 2시서부터 4시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일을 안 해요. 브레이크 타임. 네, 맞습니다. 그 브레이크 타임. 그게 노동법과 관련해서 그게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네. 자꾸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고 이래서 그게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다라는 법원의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예 브레이크 타임으로 설정을 하고 휴게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식당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그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가 아니라 네. 2시서부터 4시까지로 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브레이크 타임 그래서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네. 진짜 그게 뭐 저녁 그 준비를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원재료 손질이나. 아, 물론 그 목적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브레이크 타임에 그 식당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 시간이겠지만 네네. 서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휴게 시간에 해당을 할 겁니다. 아, 이렇게 법적인 네. 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아. 네. 그 이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네. 근속 연수에 따라서 또 휴가가 또 달라지는 거죠. 아, 휴가 당연히 달라지죠. 네.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네. 연차 유급 휴가, 줄여서 네. 연차 휴가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근속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최초의 첫 해에 입사했을 때 1년을 다 다닌다라는 전제하에 입사 1년 차에는 1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11일. 네. 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다음 해가 되면 네. 15일이 돼요. 15일. 네. 그리고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다음에 만 2년을 채울 때마다 네. 하루씩 늘어나요. 오. 그래서 1년을 포함하면 3년 지나면 네. 16일이 되고 네. 5년 지나면 17일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휴가는 원래 이제 그 발생한 연도에 다 쓰는 게 원칙인데 네. 만약에 올해 업무가 너무 바빠서 휴가를 다 못 썼다라고 하면 네. 사용하지 못한 휴가 1일에 대해서 그 하루치의 일당 네. 보통 우리 어려운 말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휴가를 못 가면 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 하루에 그 가치도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일일치 통상임금이 네.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 근데 뭐 그 돈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 회사 네. 쪽에서 또 그러지 말고 휴가를 쓰세요. 네. 라고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가를 가고 워라벨을 지키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했는데 과거 세대들은 워라벨보다는 돈을 많이 받는 목적 휴가를 안 그쵸, 가고 그쵸. 하루 종일 1년 내내 일하는 네. 거에 이렇게 가치를 두고 일해왔던 우리의 기성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가 이렇게 보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많이들 이 퇴사할 때 이제 뭐 사표를 이제 어떻게 내야 되나요 네. 일단 사표를 내는 것과 관련을 해서 네.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민법에 보면 네.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는 네.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전에 통지를 하면 네. 그 사표가 수리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계없이 네.
나는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물론 합의가 되면 사장님 저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라고 하면 그래야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면 네. 1개월 뒤, 아, 일주일 뒤에도 그만둘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 상태에서 네.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네. 엄청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사장님 저 오늘 그만둘래요 하고 회사를 안 나와버리면 네. 회사 입장에서 큰일이 나잖아요. 아...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아... 미리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하려면 네.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네. 최소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표현을 해서 네. 한 달 뒤를 퇴직 시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사직 의사라는 게 네네. 이게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니까 네네.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네네네. 뭐 지자체 얘기하면 알아듣겠지만 네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좀 전달해야지 맞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네. 뭐 그 근로계약 기간이 네.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네. 미리 그만둔다고 한다면 네. 일단 그 뭐 좀 양해의 뜻을 구한 다음에 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언제까지만 네.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언제까지만 뭐 이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네. 이게 정확하게 퇴사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건지 언제까지 그만두겠다라는 건지 잘 못 알아듣고 네. 그거를 다음 후임자를 준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쵸. 오히려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또 이제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너 그때는 확실히 얘기한 거 아니지 않냐 네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네네. 그래서 사실은 네. 원래 그런 사직의 의사 표현을 보통의 경우에는 구두로 하면 다 알아듣지만 네. 사장님이 그거를 수용할 뜻이 없거나 잘 못 네.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 네.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네. 언제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서면으로. 네. 뭐 법률적으로 네. 분쟁이 발생을 하면 네. 그 사직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네. 로부터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엄밀히 네. 따지면. 네. 그럼 그게 서면 아니고 카톡 이런 거는요? 카톡 이런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효력이 네. 없어요. 서면으로 전달이 되어야지만 네.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네. 줬는데 안 줬다고 안 받았다고 할 수 그래서 있잖아요. 네. 중요한 문서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잖아요. 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사람에게 서면을 전달을 했다라는 중요한 문서는 그렇게 내용 증명으로 확인을 하듯이 그런 거를 증거를 남겨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사표 사직 의사 바뀔 때 내용 증명을 보내진 않죠? 그렇죠. 사직 의사를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뭐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거를 뭐 증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사장님이 반대로 이제 해고를 하는 경우. 네네네. 요즘에 뭐 보면은 뭐 신문에 나오는 거 뭐 명예퇴직제도 이런 게 많은데. 네네네. 그냥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뭐 유아 파이어 해가지고 갑자기 예예. 해고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일단 그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표를, 사직서를 한 달 전에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대로 네. 사장님이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즉시 해고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만 해당이 되고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예, 1개월 전에 알려주셔야지만 네. 그게 해고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네. 1개월 전에 사전에 통보를 못했으면 네.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네. 1개월 전에 통보를 못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오. 대신 지급을 해야 돼요. 아. 그거를 우리가 네. 어려운 말로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예, 네, 그런 거를 지급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해고와 네. 권고사직을 헷갈려 그쵸, 하세요. 그쵸, 그쵸, 그 권고사직은 네. 우리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네. 사정도 어려운데 다음 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네. 어때라고 사장님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본인이, 아, 네, 그렇게 하시죠라고 받아들이는 건 네. 법률적으로 해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직을 권하는 거고 네네.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고가 성립을 안 하고요. 네네. 사장님이 너 언제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네. 너 내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마. 네.
아니면 언제까지 그만두세요라고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는 게 해고입니다. 아. 오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해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너 이제 그만 와 하면은 한 달 뒤에 일단은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아니면은 사장님이 한 달치 월급을 담아서 네네. 너 오지 마 하면은 내일부터 네네. 이제 안 나와도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만약에 공고사직을 하면은 예예. 이게 그 한 달치가 못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뭐 사장님이 위로금을 줄 수도 있지만. 아.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네. 영화 얘기하셨지만 영화 네. 미국 영화 보면 You are fired. 너 해고야. 네. 나가 이러고서 내일서부터 못 나오게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런 방식의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어 그래요? 해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해고의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돼요. 서면으로?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고 사장님이 받아들이면 네. 오케이가 되는 거지만 네. 해고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를 해서 네. 서면으로 줘야 돼요. 서면으로. 너 내일까지 나오지 마라고 해고를 하더라도 그거를 뜻을 담아서 서면으로 전달을 해야지만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아...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네.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아...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고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그 서면 양식을 지켜서 해고 통보를 하셔야 돼요. 아,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뭐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네. 해고 서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해고 통지하는 서류는. 근데 해고 네, 근데 서류를 주는 경우 맞나요? 그럼요. 근데 뭐 해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해고를 강제로 하려면 네. 반드시 그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서식을 갖춘 중견기업 이상은 다 그런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게 뭐 서식이 없다라고 하시면 주변의 노무사에게 꼭 문의를 하셔서 그 양식에 갖춰서 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이 권고사직인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권고사직입니다. 네네. 그럼 이 권고사직인 네. 경우는 이제 해고를 해도 어차피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니까 네네. 권고사직 그거 이상의 보상을 주긴 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일할 기간을 언제까지 보장을 해주고 다음 잡을 찾을 뭐 그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장 뭐 내일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지금이 언제다 그러면 한 두 달 여유를 두고 올해 말까지 아니면 네. 다음 달 말까지 정도만 네.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상호 간에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직을 권유, 네, 설득을 해서 자발적 사직을 네. 유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아.